옥파이프. 자, 철창 사이로 옥파이프를 던졌다. 누군가 파이프를 주었다. 이건 헤헤 내 거다. 내 거. 누군가 감옥 안에 사라졌다. 뭐지? 성불한 거야? 옆방에서 누군가 나가는 소리 들렸다. 어? 어? 모처럼 숨겨뒀는데 쟤 여기로 나간 건가? 자물쇠가 풀려있다. 뭐지? 구리부리님 어서세요. 자, 암튼 감옥에 있던 사람이 풀려난 것 같은데. 자, 나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저장하고. 자, 이제 여길 지나갈 수 있을라나? 자, 그럴 리가 없죠. 자, 제 생각이 짧았네요. 자, 어디를 가볼까요 이제? 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떨어져? 여기 뭐 있나? 자, 뭐 아무튼 자, 일단은 여기엔 아까 뭔가 아까 그대로고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아, 감옥에 들어가라고요? 오, 감옥. 자, 자물쇠가 풀려있었던 곳으로 돌아봅시다. 어? 자, 즐거운 과자 만들기. 병에 걸린 병에 걸린? 무슨 일이니까 저거? 자, 뭐 아무튼 약물 중독. 아, 아이가 아, 어륙되면 제대로 읽을 수 없다. 개념산 쪼커님 어서세요. 이런 늦은 밤중에 반갑습니다. 무언가 천을 접혀있다. 구두다. 이쁜 구두. 게이드 북템. 피를 흘려보네. 딱히 특별해 보이는 물건 없다. 좋아요. 자, 안 그래도 신발 비싼데 게이드. 뭐였지? 자, 뭔데? 구두 안 신을 거야. 신을게, 미안. 자, 구두에 신는다. 자, 다시. 자, 신으면 안 되는구나. 그 독이 들어있는 그 방에서 신어야 되나봐요. 자, 잔인한데 근데 진짜? 목이 잘렸어. 아, 물에 씻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피를 흘려본 애가 그 말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뭐 들고 있을 때 움직임이 좀 느려지네? 뭐야? 뭐라고? 뭐야? 로드를 해도 신었던 걸 안 해? 뭐야? 로드가 안 통해. 이런 식으로 진엔딩을 못 보나 보구나. 자, 여기서 구두를 물에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신발 씻는다. 자, 신발에 묻은 피를 씻기자 투명한 신발이 드러났다. 유리 구두를 얻었다. 방금 뭐였지? 나 뭐 이상한 거. 저것도 피해야 돼? 야, 귀찮게 하는구만. 자, 다시 도전. 자, 바로 천 베끼고. 자, 구두 획득하고. 자, 세리어스님 위하여. 그 다음에 올라와서. 자, 여기서 신발 씻기고. 야하님 위하여. 자, 깨끗한 신발 득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피하고. 따돌려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요번 건 내가 좀 방심했어. 자, 다시. 쉬울 거라 생각하고 좀 방심을 했네요 제가. 올챙이한테 말. 자꾸 저를 낚시하지 마세요. 에스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누르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근데 저 지나가는 건 뭘까? 항아리방? 또 낚시하시는 건가?
항아리방에 한번 들어와 볼까요? 어, 뭐야? 걔 안 나오네? 어? 진짜네? 어, 낚시가 아니었네? 개닭돌림 어서세요. 자, 일단 여긴 안전하네요, 일단. 깨져있다. 아, 해골이 나오면 여기로, 아. 어, 뭐야, 안 나오는데? 뭐야? 오! 오, 자, 좋아요. 자, 어, 안 따라오네? 뭐지? 어, 어, 좋아. 아, 요렇게 따돌리는 거구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 이제 독이 있던 그 방으로 들어와 봅시다. 자, 어, 신발, 신발. 자, 유리구두. 어, 어, 자동 사용.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시간 내에 빠르게. 자, 빠르게. 자, 12, 11, 10, 9. 자, 빨리, 빨리. 어, 어, 뭐야, 이거 뭔데, 뭔데. 뭐가 막 떨어져. 자, 시간 없어, 시간. 어, 좋아요. 어, 어, 뭐야, 여기도 시간 있어? 야, 나는, 어, 방 안에 들어왔으니까 세이프 존일 줄 알았는데. 야, 시간이 많이 모자르는데? 어, 크림슨 큐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시간이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네, 쭉 가봅시다, 그냥. 자, 직진.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거 피하고. 자, 비켜. 자, 웬 쓰레기가 떨어졌네요. 자, 3, 2, 어, 산산조각 났다. 아, 낚시방이었네. 아, 그러네. 자, 친구란 무엇일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아이는 죽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날 이 질병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질병이라. 자, 이거 내용이 뭔가 심오한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자, 그러고 보면 아까 그, 어, 화상의 원고라고 쓰여있다. 붕대와 소독액, 구역질 뭐시기 뭐시기, 알 수 없는 뼈. 여기서도 뭔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템이 있겠죠? 아까 그 감옥에서 탈출한 애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 병. 자, 귀여운 병을 얻었다. 어, 이거 뭐야?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어! 뭐야, 뭔데 이거? 인형의 머리? 죽는다. 뭐야? 아, 죽으면 안 되나봐. 아, 죽으면 안 되나보다. 아, 죽으면 안 되네. 어, 보양스님 와서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그 병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 죽지 말고, 자, 그냥 갑시다. 시계가 달려있다. 어, 우왕잉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 죽은 다음 피해야 돼요? 아씨, 또 까다롭네. 어, 방금 뭐 있었는데? 자, 일단 더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나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자, 죽고 달릴 준비. 자, 죽고. 자, 아, 어, 좋아. 아씨, 너무 빠른데? 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 어떻게 피하지? 자, 일단 다시 도전. 자, 가져간다. 네, 피해서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문 뚫고 옴? 그래요? 계속 도망가야겠네, 그럼? 아, 오늘도 두 과목을 끝내셨군요. 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네요. 자,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지, 진짜. 자, 죽고. 자, 여기서. 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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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어우, 야, 왜 이렇게 많아? 자, 어, 여기까지 오면, 어, 고양이 없어. 고양이 털이 떨어져 있다. 어, 나 세이브 못해, 이제. 나가면 되나? 자, 어, 어, 여기 독방 안개가 걷혀있네? 오. 야. 자,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됐네요. 자, 이거 뭐야? 목 없는 인형, 아. 자, 죽고, 이걸 합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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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밟아 죽여. 자, 날 감히 놀라게 하다니. 자, 죽여버립시다. 자, 암튼 이 인형에다가, 그, 목을 끼는 거겠죠, 이제? 자, 한번. 자, 인형의 머리를 몸과 합친다. 인형을 얻었다. 자, 암튼 요걸 얻었고요. 자, 이제 돌아가서 일단 세이브 좀 할게요. 그 고양이가 없어져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어, 어, 뭐야? 어, 세이브 이제 못하나봐. 어, 있네? 어, 할 수 있네? 야, 여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무한테 한번 말해볼까?
여기 왜 이렇게 됐니? 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다. 오. 자, 인형을 한번 볼게요. 아, 보라색 인형? 어? 자, 보라색 인형. 아까 그곳이죠? 자, 인형 놓았던 곳. 여기죠? 오. 자, 인형을 두었다. 어? 뭐지? 어? 여기 뭐 길 있어? 구멍이 뚫려 있다. 내려간다. 정말? 내려간다. 자, 어딘가 비밀 통로에 도착을 했...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 병은 어디다 쓰는 거지? 자, 뭐야? 자, 일단 직진을 쭉 해볼게요. 어? 이거 뭐야? 피야? 자, 어? 자, 뭘까요, 이거? 내 방으로 와. 어? 오, 자. 장미꽃이 더 있다. 여기다 쓰면 되나? 아, 안 되네. 어? 뭐가 넘어가는 게 좀 이상한데? 깔끔하지 못하게 넘어가는데? 자, 그림이 있다. 어, 고양이다. 어, 설마 고양이가 마녀? 어, 시체가 있다. 자, 자, 들어와 봅시다. 아, 그래요? 엄청나게 어렵나 봐요. 자, 근데 저장하고 싶은데 나 저장하는 데 없나? 공심님 어서 돼요. 자, 마녀 일기. 자, 읽기 전에 딴 것 좀 잠깐 보고. 자, 피가 묻은 침대다. 어, 비춰지지 않는다. 마법에 대해 쓰여진 책이 정렬되어 있다. 자, 나는 병으로 죽을 운명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몸을 가지기로 했다. 그 아이의 몸에서 살기로 했다. 정말 좋은 발상이다. 어, 뭔가 소리가 이상해. 왜냐면 우린 친구니까. 나에게 몸을 줄 거지? 우린 친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놀라준 거지. 어, 주인공을 노리고 있네. 어우, 비올라. 어! 어,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쟤 뭐야? 하반신이 없는 소녀. 어, 일러스트는 이쁜데. 어, 저장. 어, 좋아. 자, 도망갑시다. 오, 야, 빨로. 빨로, 빨로. 오오오오오, 야, 여기 어디야? 나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 뭐야? 끝이야? 어, 어, 도망갔나봐. 자, 탈출에 성공했나봐요. 뭐지? 아, 한 번에 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오. 자, 길을 막고 있다. 아, 여기서 이걸 쓰면 됐구나. 약을 부었다. 어, 와사비님 어서 돼요. 아, 쪽지에 뭐 있나요? 근데 진엔딩 조건이 뭐예요? 아, 요게 배드엔딩이에요. 아, 위에 쪽지? 쪽지? 자, 올라 볼게요. 어, 뭐야, 막혔어. 아, 못 가. 아. 자, 일단 이대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내려가 봅시다. 아, 나 진엔딩이 보고 싶어. 어, 뭐야? 누구니? 설마 그 감옥에서 구해준 걘가? 아, 다른 엔딩은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거 끝나고 바로 보려고요. 자, 비올라? 어, 아, 아빠. 비올라구나. 무사하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 다행이다. 시간이 지나도 네가 안 돌아오길래 찾아다녔단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네, 옆길로 가서 뭔가 하나 얻어서. 아, 그래요? 아, 그럼 직접 해봐야겠네. 네, 입구. 어? 뭐야, 끝이 아니야? 뭐야? 아, 입구 오른쪽 방 위에 상자에 칼 챙기면 돼.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태훈아, 아빠는 리아이요. 오. 어? 어? 뒤로 오거라, 비올라. 어? 뭐지? 아, 총 쏜 거구나. 아, 총. 헤드샷. 어, 뭐야, 끝이야? 어, 어, 사라졌어. 야, 무슨 귀신이 총 맞고 죽어. 뭐야, 끝인가 봐.
그러고 보면 그 감옥에 걘 누구야, 그럼? 자, 뭐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스토리?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설마, 역시 스토리가 더 있지. 여기서 끝일 리가 없지. 어, 끝인가? 설마? 자, 일단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일단 엔딩 롤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끝인가 보네. 아, 그, 아까, 진엔딩 조건이 아까 그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칼을 얻으면 된다 그거죠? 칼을 얻은 다음에 그, 걔를 따돌리고 탈출하면 되나요? 네, 진엔딩은 충격과 쇼크? 아, 그래요? 아, 진엔딩을 꼭 봐야겠다. 퍼펙트 폭탄이 와서 돼요? 아, 근데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아까 그, 로드 했을 때, 그, 구두 신고, 로드 했을 때, 로드를 해도 그, 구두를 신은 걸로 되더라고요. 뭐, 데이터가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왠지 진엔딩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뭐, 아무튼, 진엔딩을 한번 볼게요, 그럼. 제 컨트롤이 거기까지 따라줄라나 모르겠는데, 아, 상관없어요. 아, 다행이네. 네, 진엔딩이 충격과 공포의 스토리라고 하니까, 진엔딩을, 한번 봐봅시다, 그럼. 아, 그래요? 그, 아까 말씀하신 할아버지 목소리.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자, 도망가고, 터트려. 자, 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도망가고. 좋아요. 현란한 컨트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이죠.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아니네. 어, 고민 형이 있던 방 어딨어? 자, 이게 아니네요. 자, 아까 거기 고민형 있던 방 맞지 않나요? 아, 좁은 길. 아, 오케이. 자, 다시 도전. 자, 도전. 자, 가봅시다. 자, 이제 좀 익숙해졌네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우, 좋아. 어어! 야, 의자 막는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왼쪽으로만 가서 몰랐었구나. 자, 다시. 네, 의자 길막을 하네. 어, 자, 여기서. 어, 좋아. 자, 여기죠. 자, 이리로 가서. 오,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고민이 형 있던 방 어디지? 자, 아, 오른쪽 위에 상자. 아, 저기 맞아요, 그럼? 아, 서랍.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쉬운데? 좋아요. 자, 피하고. 좋아요. 여기 열리지 않았구나. 아, 나는 당연히 엔딩이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모든 그 지역이 다 열려있을 줄 알았는데. 자, 길막 의자 피하고. 피하고. 자, 좋아. 자, 여기서 올라와서. 자, 여기서 서랍. 피했어. 좋아.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위치를 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중간에 꽃 놓고 뺑뺑 돌던 그 방이 맞는 거죠? 그 방에서 그 서랍을 뒤지면 되는 거죠? 네, 오른쪽 위에 장롱. 아, 오케이. 자, 다시. 네, 장롱. 나 실수했다. 자, 다시 빠르게. 아, 장롱에서 냈다 꺼내고 튀어야 해요. 자, 다시. 자, 이렇게 가서. 좋아요. 자, 의자 길 막 피하고. 뭐야? 어우, 길 막 꺼지네. 자,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서랍에서 끄네. 나이프. 좋아요. 자, 자, 좋아요. 아, 좋아. 이제 진엔딩. 자, 이제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쪽지 맞아, 여기. 뭐야, 못 읽나? 아, 읽진 못하네요, 요거. 제일 처음에만 읽을 수 있는 쪽지였나봐요. 자, 가봅시다. 자,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 다시 집에 올라오면 흐물흐물? 한번 올라와볼까요, 그럼? 자, 이거를 아마 쓴 다음에 못 올라가던 것 같은데, 아, 역시. 자, 일단 내려와 봅시다. 자, 여기서 아빠가 오고, 바다님 어서 내려갔습니다. 나이프가 있으니까 나이프로 잡나? 직접? 총이 아니고? 자, 하반신이 없는 소녀. 어, 그러네. 아빠가 안 오네요. 어, 끈질기군. 어, 야, 얘 되게 대담한데? 직접 싸워. 언제까지 따라올 생각이야? 곧 그 몸은 죽어버릴 텐데. 자, 오, 잘 싸운다, 근데. 야, 13살짜리가. 돌려줄까? 싫어. 이 몸 전혀 아프지 않은걸. 이제, 이미 나한테 준 몸인데.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이미 몸을 뺏긴 상태인가요? 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응? 피올라. 아, 야, 이거 반전이다. 아, 따라오던 애가 비올라였고 이미 몸은 뺏긴 거였구나. 어, 언제 뺏긴 거야, 그럼? 내가 불쌍했겠지. 병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 마법으로 서로의 몸을 교환했어. 하루만이라고? 후훗! 그런 약속한 기억이 없는데. 네, 주인공이 비올라가 아닌 다른 인물인데 저게 비올라였죠? 아, 진짜 비올라가 보라색 머리. 아, 그렇구나. 내 힘 때문에 내가 갇히게 될 줄은 나도 예상 못했어. 하지만 상관없지. 왜냐면 여긴 내 집이잖아. 내 집에서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 아, 노란 머리가 비올라 마녀였다는. 아, 오, 그 집이 계속 날 도와줬으니까 결국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지. 아직도 안 죽었어? 내가 생각해도 참 끈질기단 말이지. 아, 혹시 아빠 걱정돼서 그래? 난 알 수 있어. 비올라와 아빠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잖아. 내 기억도, 내 기억이 몸에도 남아있거든. 상냥한 사람이지. 직업은 사냥꾼인가? 일부러 편지까지 써주시고 참 좋은 아빠지? 그래도 네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돼? 괜찮아. 내가 비올라 목까지 사랑받아줄 테니까 널 위해서라도 사랑받아줄게. 그러니까 비올라. 자, 아빠 등장. 그러면은 그 처음부터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거예요? 비올라니 무사하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뭐야 저건. 아, 처음부터예요? 어우, 불쌍해. 얘가 진짜 딸이잖아요. 아빠. 살려줘. 오지마, 이 괴물아. 야, 이거 개슬프다, 스토리. 야, 진엔딩은 이런 스토리였구나. 어, 웃어. 저 재수없는 년. 야. 네, 예전에 놀러 왔을 때 하루만 몸 바꾸기로 했는데. 아, 그렇구나. 야, 충격과 공포의 스토리네. 안 넘어가네? 자, 기다리다 보면 자동으로 넘어가나봐요. 어, 고양이? 사라졌고.
야, 이런 스토리가. 자, 재밌었네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비올라라는 애가 예전에 놀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마녀 집을 탈출하는, 그러니까 비올라 마녀 집에 갇혀서 탈출하는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 몸을 뺏긴 상태였고, 그 몸을 이미 뺏긴 비올라가 자신의 몸을 찾으러 오는 그런 스토리였네요. 네, 저장과 힌트 메모를 하나도 안 보는 거. 아,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시작하는 곳에 가만히 서 있으면 볼 수 있는 거. 그렇구나. 아, 야, 재밌었네요. 아우. 자, 뭐 아무튼, 자, 이렇게 마녀의 집 공포 게임 마녀의 집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슬픈 스토리였네요. 이거 해피엔딩 없어요? 해피엔딩? 그 비올라한테 죽으면 해피엔딩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해피엔딩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비올라가 몸을 다시 되찾는 그런 거 없어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유튜브로라도 잠깐 틀어서 보고 갈게요. 아, 히든엔딩이요? 아, 해피엔딩 없는 게임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렇구나.